있습니까? 네요. 딸이요! 딸 배달이요! 죄송합니다! 딸 배달인데요! 좀 늦었습니다! 예? 아니, 지금 그게 쌀이에요? 그 진흙가마니가요? 쌀! 막걸랑요! 어디다가 부탁드릴까요? 쌀 기수가 어디 있습니까? 아, 저 부엌에 있겠군요. 부엌은 어디 있어요? 네. 이봐요. 쌀 기수는 그 앞에 방에 있어요. 아, 예. 저 뒤에 있군요. 죄송합니다. 가마니가 좀 젖었어요. 이봐요. 그 가마니 그대로 주실 참인가요? 아, 아니요. 이 가마니는 흙투성이고요. 알맹이는 속 안에 있습니다. 젖지 않게 이중으로 쌓았거든요. 왜요? 뭐가 잘못됐습니까? 그렇게 비를 맞고 울 게 뭐가 있어요? 내일 와도 되잖아요. 아닙니다. 딸이랑 그렇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 다 떨어진 다음에 배달을 시키거든요. 제가 오늘 배달을 안 하면은 내일 아침에 굶으실 수도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보라,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면 돼가서 머리라도 좀 말리고 가라오. 아닙니다, 어르신. 옷이 다 젖어서요. 이 사람아, 비 맞았으니까 젖는 건 당연하디. 저 머리 좀 말리고 저 따끈한 차에도 한 잔 마시고 가라. 어? 괜찮아. 어서 들어라. 아닙니다, 어르신. 괜찮다니까, 기리네. 예, 어르신.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직 옷이 다 젖었는데. 그럼 저 잠시 폐 좀 끼치겠습니다. 이봐요, 이봐요. 이봐요. 예. 이쪽에 좀 씻고 들어가시죠. 예. 미라로 그렇게 무리를 한 거야?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기리면은 그저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. 저 노동판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얻은 취직자리입니다. 주인께서 물으시는데 못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될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짓말을 했다? 배워서 탈 줄 알게 된다면 거짓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여기까지 오면서 20번 정도 넘어졌지만 자전거는 탈 줄 알게 됐습니다. 그래도 길지. 오늘 너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비까지 쏟아지는데 말이야. 주인어른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실망을 시켜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.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일도 일종의 신뢰에 속하는 일입니다. 신뢰라? 고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 같구만. 야, 그 차 마셔드래. 우리 딸아이가 탄 거야.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어르신, 저는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. 차를 주셔서 고마웠습니다. 이봐라, 이봐라. 좀 더 앉으라, 앉으라. 자네 학문은 얼마나 한 거예요? 신학문은 소학교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한학은 저희 조부님께 사서 오경을 배웠습니다. 호호, 기래. 어거, 어려운 학문을 해야 되구만, 기래. 사소오경이라고 하면은 유교의 경전인데 한 가지 묻겠네. 그 사소오경은 무언 무엇을 일컫는 말이야? 대학과 중용, 논어 맹자가 사서이고 시경, 서경, 주역, 얘기, 춘추를 일러 오경이라고 합니다. 맞네, 맞아.
대학에 이런 말이 있지. 신불 재혼이면은 시 불견하고 청이 불문하면 식이 부재기민이라.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부절인데 혹시 자네 이 뜻을 알겠는가? 마음이 있지 않냐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. 즉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 오호, 공부를 아주 확실한 것이 틀림없구만 기래. 그 대학은 어려운 학문이야. 별것도 아닌 일에 칭찬을 해주시니 민망합니다. 저 아무래도 저는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. 그럼. 오케이, 괜찮아. 대단한 인물이로구만. 그저 쌀가게 저문당이나 할 그런 젊은이가 아니란 말이야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아버지? 한학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? 기리치가 않아. 한학 조그마한 거 아니야. 나름대로의 학문과 그 정의를 알고 있어. 고놈새는 거저 준마로다. 아주 보기 드문 젊은이야. 거저 잘 살펴보란 말이야. 사람 하나 안다는 거이 그 보통 인연으로 가지고 되는 거이 아니야. 아이 어르신, 아이 그렇게 좋게 보셨습니까요? 사람이란 말이야. 대개 출중한 인물들은 그 얼굴에 내력이 씌어져 있는 법이디. 아, 예. 현명하고 걸출한 인물들과 그 인연을 맺는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. 어?